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15개월 아기가 설사를 한다고 매일 하루 한 끼를 줍니다. 어떤 날은 아예 우유 한 잔만 주기도 했습니다. 왜냐? 기저귀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. 그 아기가 칭얼거릴 때마다 수시로 폭행을 했고요. 결국 이 아이는 뇌의 80%가 손상된 채 병원으로 와서 숨졌습니다.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죠.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이 사설 베이비시터, 그러니까 사설 위탁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그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급기야 아이 몸에 중대한 이상이 생겨서 종합병원에 데려갔고 이걸 수상히 여긴 의사가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힌 사건이죠. 이 위탁모 수사를 해보니까요. 피해자는 이 아이뿐이 아니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물고문을 하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. 아, 예.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담당하고 계신 분.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수산나 부장검사 직접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. 검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위탁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게 뭐 관계당국 어디에 신고든 허가든 이런 게 된 위탁모가 아닌 거죠? 네, 저희가 편의상 위탁모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설 베이비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우리가 이제 집에 와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.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맡아서 위탁 보육을 하였습니다. 보니까 38살이던데 몇 명이나 키웠어요? 자신의 집에서? 지금 평균적으로 서너 명 정도 키웠던 것 같고 이 사건이 발생한 10월 중순에는 5명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. 5명. 자, 경찰에 신고한 분이 담당 의사였더라고요. 예,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그 당일에 당직 의사분이셨습니다.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아기 상태가 어땠다고 합니까? 그 의사분 표현을 그 직접 그 뭐 빌리자면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아이 중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땠길래요? 일단 CT상으로도 뇌에 외상울이나 뇌출혈소 등이 있었고 예. 이마에 명도 있는 데다가 탈수 증세가 심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방임 학대를 의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위탁모가 자기는 엄마라고 소개했다면서요, 의사들한테. 예, 처음에는 친모 행세를 했고 또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. 아니, 굳이 이 아이 이름을 안 쓴 건 왜 그랬을까요?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진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. 그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던 아이가 예전에 열선경련 증상이 있었습니다. 그 병원에서. 그리고 처음에 데려갔을 때도 이 아이가 바로 전에 경련 증상이 있었고 예전에도 경련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지난번에 데려왔던 개예요. 그 아이 아팠던 그 아이가 이게 다시 온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오해하도록 하도록. 예. 자, 어쨌든 그 의사분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. 신고를 했고요. 경찰이 수사에 예. 착수를 한 건데 그 집에서는, 그 위탁모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, 검사님? 이번에 기소한 그 피의자 공소장에는 3명의 아이들이 피의자로 등장합니다. 예. 지금 일단 사망한 아이를 중심으로 먼저 본다면 예. 이 사망한 아동의 경우에는 뇌 CT상 후두부 골절상 소견이 있고 외상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있었습니다. 예, 예. 자문을 거친 결과 예. 외상에 의한 것이고 그냥 생길 수 없는 출혈이다. 그리고 경련이나 이런 증상들. 피의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전날 낮부터 이미 아이의 그 고열이나 경련에 대해서 검색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아이가 상당 기간 경련이 나는 상태였는데도 위급한 상태에서 방치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. 경련이라는 여러... 거는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게 경련인 건데 그런 아이를 그냥 방치해놓고 인터넷을 찾았다고요? 그 눈이 돌아가고 뭐 손발이 뻣뻣해지는 예. 정도에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. 예. 그런 상태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았고 그 아마 빨리 데려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2016년 3월에 있었던 아이는 그 어머니가 보육료를 이제 조금 지체하고 연락도 드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아이에게 그 목욕시키다가 일부러 고의로 화상을 입게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고문이라고 속칭 말할 수 있는데 예?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욕조에 아이 전체를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고요. 동영상을 찍어요?
예,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즉, 핸드폰, 휴대폰, 뭐 디지털 포렌식해서 다 그 영상을 확보하신 겁니까? 네. 도대체 몇 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? 그 안타깝게도 그 물고문을 당한 아이는 이제 겨우 6개월 된 아이입니다. 만 6개월 된 아이인데 본인 진술로는 4차례였고 네. 동영상 복원한 것은 3차례가 확인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3명까지 지금 다 전수조사 다 한 건 아니실 테니까 일단은 3명인 거예요? 예. 그런데 지금 그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. 아이가 설사 증상이 조금 있으니까 설사라면 아무래도 기저귀도 자주 갈아주고 또 기저귀에서 세면 또 이불도 빨아야 되고 하니까 예. 그런 상황 때문에 밥을 좀 덜 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아이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돼서 밥도 안 주고 우유를 하루에 한 번만 주거나 그리고 수시로 걷어차고 때리고 하는 그런 학대 행위가 있었습니다. 얘는 장염에 걸렸던 거네요. 보니까 증상을 들어보니. 그렇죠. 약간 이제 장염 증상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데려가죠.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예, 이렇게 예.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예. 그런 아이한테 하루 200cc 우유 한 번만 주거나 거의 음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학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. 결국은 뇌 손상 80%까지 오게 된 그게 이제 숨진 A 양입니다. 네. 그 물고문을 당했던 그 6개월 B 양, 이 B 양은 양육비를 도대체 얼마를 안 줬다고 물고문을 해요? 그래서 정확히 양육비를 몇 개월 밀렸다고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그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학대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베이비시터 사설 위탁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. 예, 10여 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는 한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사람이 지금 아이 위탁모 생활을 얼마 동안 한 거예요? 그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. 7년 정도나.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히실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숨진 A양, 그 물고문 당한 B양. 물고문 당한 B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? 그 현재까지는 아이들의 건강에 큰 이상은 발견되진 않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산소 차단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뇌 손상이나 그 발육이나 그렇죠. 여러 가지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예정입니다.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단시간 차단이 돼도 뇌가 파괴가 됩니다. 손상이 됩니다. 예. 자, 이렇게 A양, B양이 있고 다른 한 명, C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그 C군은 2016년 3월 무렵에 그때도 이제 보육료가 좀 많이 역시. 연체가 되고 예.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서 그 욕실에서 일부러 뜨거운 물을 한참 틀어서 그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. 그래서 목이랑 얼굴이랑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이 아이는 그리고도 3일을 방치되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2주간 입원 치료를 하였는데 이 사안은 화상 그 전문 병원인 그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. 아, 세상에. 얘는 몇 살이었어요? 그 당시에 지금 18개월이었습니다. 아이고, 그럼 돌 지나서 한 6개월 된 아이를. 아이고, 네. 참. 보니까 그 C군 같은 경우는 화상 병원에 신고가 한번 들어갔네요. 네. 게다가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 집 이상하다, 애가 많이 운다,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한 5번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서요. 근데 어떻게 다 빠져나갔습니까?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피해 아동은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깐난 어린애들이고 예. 당사자인 가해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한 이게 학대라고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화상 그 당시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 그 조사를 했었는데 예, 예. 피의자가 실수로 목욕하다가 뒤였다. 아기가 잘못해서 수도꼭지를 건드렸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 볼 때는 일부러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최초의 의심은 됐었지만 자체 종결이 되었던 사안입니다. 미리 조금 발견이 됐더라면 제2, 제3의 피해는 조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예.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사실 아동학대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친부모들한테서도 이제 그 살뜰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
여기저기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다가 한 아이는 사망하고 그런 건이 안타까웠습니다. 지금 사망한 A양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도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자였는데 그 사건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갔고 그 유명한 그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의 피해자기도 하다면서요, 이 아이가. 예, 맞습니다.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화곡동 어린이 사건 기억나시죠? 이불로 아이들 씌워가지고 아이들이 죽었던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. 그 집 그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했답니다. 친인척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예. 그런데 친인척한테도 맡길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해야 된다든지 지방에서 일을 해야 돼서 그렇죠.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을 정말 전혀 모르는 남한테 맡겨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. 그런 분들이 조금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24시간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져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. 그런 취약 아동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위탁모 하는데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? 그냥 그러니까 단디 헬퍼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탁모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위탁모를 예. 하려는 분들이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제재하거나 규제할 그런 제도나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.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 베이비시터 위탁모 제도 이것 괜찮은 건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구속 기소가 된 이 위탁모 사설 위탁모 A씨 반성은 합니까? 사실 그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저희가 8번 조사했는데 계속 다 거짓말을 일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. 말을 바꿔요? 막 요리조리 8번 수사할 때마다? 매 회차마다 말이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고가 5번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밝혀낼 수 있었다면 이번 A양의 사망은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끝까지 들고요. 사설 위탁모 제도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검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게 뭐 괴물 위탁모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.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수산나 부장검사였습니다.